자, 청소 좀 하고, 여기 뭐, 생활 쓰레기하고, 낚시 쓰레기하고, 같이 뭐, 견뎌야 됩니다. 일단, 뒤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해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저 건너 서산에 이제 해가 지려고 해가 산에 딱 딸깍 걸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수지 최상류 연안에서 낚시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저 낚시하려고 하는 곳이 우측에는 골이 깊고 정면 쪽에는 저 볼류대에서 타고 들어오는 물골이 있습니다. 주로 물골 쪽으로 찌를 세우면서 붕어들이 타고 오르는 부분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서 연안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평상시보다는 조금 그 유리하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도 조금 높이 했고 높은 데서 그 던지기도 좋고 입질 보기도 편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물론 저 수상자들을 타고 안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연안에서도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햇볕이 그 정면이고 또 뭐 워낙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와도 뭐 충분히 그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입질 자체가 조금 늦습니다. 초저녁보다는 입질 형태가 그 12시 초저녁에도 한번 입질이 있겠지만은 주로 입질 자체가 뭐 좀 늦은 시간에 그 입질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와서 여유 있게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낮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지금도 해가 이어 넘어가는데도 바람이 계속 불고 있거든요. 바람을 피해서 조금 늦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바람이 불고 있네요. 뭐 바람이 정면으로 불다 보니까 캐스팅하기가 상당히 힘드네. 오케이 됐고 이 억새 수초 사이에 붕어를 걸면은 땡겨 와야 되는데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시작하는 오늘의 낚시. 낚시에 앞서 찌를 세울 공간에 수초들을 정리해 두었기에 여유롭게 밤낚시 준비를 시작한다. 익숙한 저수지이기에 늦은 시작에도 여유가 있다. 작업을 해놓으니까 바닥도 깨끗하고 잘 들어갑니다. 뭐 물골 자리지만은 지저분하게 수중 수초가 많았는데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일단은 대를 던져가면서 그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고 찌가 서는 위치에 떡밥을 달아서 집어를 하면서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아, 또 바람이 부니까 찌가 여기저기로 막 날아가네. 지금 저는 비록 바깥에서 하지만 안쪽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중 자대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은 물골이고 좌측은 올라오는 데고 찌를 어디에 세워야 되노? 이거 갈등이네. 여기는 찌가 내려가고 아무래도 물골 쪽에 찌를 세워야 되겠지. 오케이, 물고리 세워지. 물고리 세워보지. 오늘 과연 이 케미가 몇 번의 불이 바뀌어줄지. 여러 번 자주 바뀌었으면 좋겠다. 입질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케미가 불빛이 바뀌는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금방 어두워집니다. 색깔이 많이 바뀌어도 이거 조금 더 깊네. 들어가는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심은 한 80 정도, 70에 80 정도. 물 고르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한 그런 바닥이 있습니다. 골을 많이 타고 오니까 습성이, 부고 습성이 골을 많이 타고 오니까 골 쪽으로, 물골 쪽으로 일단 최대한 낚싯대 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빈 공간 쪽이 물골인데 저쪽으로 타고 온다고 보고, 지금 정면 쪽이나 정면 좌측에 입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낚시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떡밥도 있고 또 지렁이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세 가지 다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떡밥 가지고, 아 고개 노네, 떡밥 가지고 집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미끼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베스하고 뭐 불길하고 그 누치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살치,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은 뭐 살치, 누치, 뭐 베스, 불길 있을 만한 어종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겨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지렁이 미끼도 쓰지만은, 일단 지렁이 미끼를 쓰기 전에 떡밥 가지고 밑에 조금 집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숙성을 시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분하고 글루텐이 섞여 있는 떡밥입니다. 자, 숙성을 시키자. 산 너머에 걸쳐진 노을의 온기를 느끼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초저녁보다는 깊은 밤 시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에 여느 때와는 달리 느긋하게 지금을 즐길 수 있다.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짧은 데는 28대부터 긴 데는 38대까지 총 10대를 편성을 했고, 전반적인 수심이 우측에 이쪽에 고리 뭐 이쪽에 웅둥이 같은 그런 형태의 지형을 띄고 있습니다. 우측에가 1m 한 1,20 정도 수심이 나오고, 짧은 데가 오히려 깊고, 정면 같은 게 38대입니다. 38대가 수심이 한 70에서 80. 그리고 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앞쪽으로 38대 앞에 거의 초록대 끝까지는 평평합니다. 수심이 30에서 40밖에 안 나오고, 그 주위부터 해서 살짝 내려가는 그런 고를 형성하고 있네요. 지금 대편성을 그 좌측에는 수심이 70에서 80 정도 나가는 그 넓은 물골에 대를 던졌고, 우측에는 그 바닥 지형이 조금 온팍한 지형 쪽에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과연 그 정면 쪽으로 부어들이 타고 들어올지, 아니면 이란 쪽에 깊은 곳으로 부어들이 파고 들어올지, 오늘 뭐 지금 이 시간부터 뭐 열심히 낚시를 해서 부어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이야, 이 입질 하자마자 바로 앞에 수초로 가면 돼. 이야, 나오겠나 이거. 요거는 수심이 조금 나옵니다. 수심 1m 가량 나오다 보니까 등치가 있는 놈이지. 아우야, 떨어졌다. 아깝다. 깊은 밤이 돼서야 찾아온 첫 번째 입질.
아쉽게도 무성한 수초를 휘감아 붕어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입질의 빈도가 잦은 포인트가 아니라서 더욱 아쉽다. 3번, 3번. 3번 어디까지 들어왔나? 뭐 걸리 있는데 찌가 이마에 들어왔는 거 보여. 어, 붕어다. 자, 붕어, 붕어입니다. 와, 샬 좋다. 뜰채, 뜰채. 뭐야. 막 파고든다. 자, 한 마리 나옵니다. 담았지. 담았지보다. 담은. 야, 이거 턱이 좋다. 야, 참. 오랜 기다림 끝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이야. 샬 좋네. 덩치 좋다. 덩치가 상당합니다. 자. 으아.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어서 그렇습니다. 저 제일 오른쪽에 3번대 낚시대는 3-4대고 수심은 70cm입니다 그 앞쪽에는 벙벙한 그 지금 물골 쪽에 찌를 세워놨고 앞에서부터 살짝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물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좌측 쪽에는 전부 물골 쪽에 찌를 세워놨는데 드디어 이 시간에 새벽녘이 돼서 그 한 번에 입질을 해주네. 멋지네요. 야, 이거 한 30, 한 4오는 되겠다. 입질도 참 시원하게 뽑아줍니다. 자, 함수 해볼까요? 잠깐 내가 나갔다 오는 사이에 발 앞에까지 그려와 있었습니다. 36cm. 진짜 떡대가 굉장합니다. 최고 자체가 막 굉장히 좋은 36cm 부겁니다. 제가 최상류에 앉아서 조금 큰 놈을 보기 위해서 앉았었는데 생각보다 입질은 입질 빈도수는 굉장히 작고 그 한번 넣으니까 이렇게 큰 놈이 그 나와주네요. 이제 뭐 본격적인 봄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이제 사냥을 마치고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 수심 얕은 상류 쪽에 자리를 하시고 그 작업을 해서 밑밥도 뿌리고 콩을 들여놓으면은 이놈들이 그 산란 후에 먹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상류 쪽으로 많이 올라붙는 그런 시기입니다. 진짜 빵 좋다. 진짜 빵 좋습니다. 최고가 굉장합니다. 어서! 그렇다! 또 클리프트. 이야. 자, 한 대 빼봐라. 도망가면서 수초를 풀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자, 지금 챔질과 동시에 밑에 수초를 감았습니다.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 조금 그 수초 문더기가 있어서 지금 걸려 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스로 이렇게 줄을 여유를 줬다가 부어 스스로 수초를 해지고 나오면은 그 부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태에서 계속 수조를 감으면은 결국은 그 터트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에 그 저 우측에 또 마찬가지로 챔질은 정상적으로 챔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수조 무더기가 워낙 억센게 많이 있습니다. 그 수초를 지금 저 낚시대나 줄이나 붕어들이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아쉽지만은 내 고기가 아니네. 아쉽지만은 나온다. 야, 그 잡아냈다. 야, 그 잡아냈다. 우와, 그걸 나와주네. 이놈이 나와줘. 자, 이제 새벽녘에 한 마리 나와줍니다. 수초를 이렇게 억시 수초를 그 바늘에 감고 놔주네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놔주니까 워낙 이게 뭐 이끌림이 잘돼 있으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도 부모가 놔주네요. 아래 턱에 딱 걸렸네. 자, 그래도 한 마리 나와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끄집어냈습니다. 그 챔질도 정상적으로 챔질을 했고 그 쫄림도 정상적으로 봤는데 제대로 봤는데 여러분 이제 쫄림과 동시에 수초를 그대로 쳐박아 붙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그 낚싯대를 내차서 붕어인데 여유를 주고 붕어들이 스스로 요 붕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조금의 시간차를 둔 것이 그 붕어를 얼굴을 보게 된 이유입니다. 멋집니다. 정면에 36대 낚싯대 길이는 36대고요 수심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수심입니다. 저 볼류대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물골 쪽에 찌를 세워두는 겁니다. 미끼는 떡밥을 묶고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쉬게 감아서 정면으로 당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왼쪽으로 살짝 당겨보니까 이놈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스스로 파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거꾸로 잠깐 쉬어나고 케미가 꺼져보네. 참. 얼마 정도 시간 지나니까 꺼져보네. 다시 갔어. 아, 네, 참 웃기네. 그 장박할 때는 이렇게 놔두면 지들 꺼지지. 2, 3분 있으면. 요즘 케미가 참 재미있다. 어렵사리 만난 두 번째 붕어. 정확히는 포기했었던 붕어였기에 모습을 확인한 것이 더 극적이었다. 이런 의외의 순간이 낚시하는 재미를 더욱 배가시켜준다. 한층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한다. 야, 참 이 긴데. 야, 불길 나온다. 자, 정면에 긴데 오이대입니다. 어제 사실 상공대를 던지다가 또 입질이 없어서 대 좀 긴데를 그 물골 쪽에 던져봤는데 여지껏 뭐 찌에 미동이 없다가. 이제서 불르길이 한번 나오더니 아이고 나오라카로 붕어는 안 나오고 불르길이 나온다. 미끼는 지렁입니다. 워낙 입질이 없어서 요놈은
지렁이 일기가 나왔는데 역시 지렁이의 불길이 나와주네. 이제는 완연한 아침이 되었다. 수중 포인트에서는 붕어와 만나는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지만 모든 포인트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라 더 이상의 붕어는 만날 수 없었다. 하루 밤낚시 조금 아쉽지만은 재미있게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그 대편성도 급하게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사실 입질이 없었고요. 그 밤늦게 좋은 붕어 한 마리 잡고 아침에 해뜰녘에 한 마리 봤습니다. 수초가 가득한 저수지 최상류에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낚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마리수의 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낚시를 했는데 마리수보다는 조금 튼실하고 좋은 놈 부가 몇 마리를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룻밤 낚시 참 재밌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지만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좋은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는요, 월세급. 야, 시아리 조금씩 자라지네. 마리수는 많아지고 저쪽에.